이번 영상은 포토샵을 이용해 주근깨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작업을 위해서 프레크루즈 브러쉬즈가 필요하며 설명글에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인물 사진을 준비해 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미리 설치한 프레크루즈 브러쉬즈를 이용해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듯이 찍어줍니다. 레이어 합성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적절하게 적용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지우개 툴을 선택해 줍니다. 지우개 툴의 옵션 패널에서 플로우 값을 10%로 조정해 줍니다. 지우개 툴을 이용해 듬성듬성 주근깨 부분을 약하게 지워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다른 프레크루즈 브러쉬즈를 이용해 원하는 위치의 점을 찍듯이 찍어줍니다. 레이어 합성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이전과 같이 적용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지우개 툴을 선택해 줍니다. 지우개 툴을 이용해 이전과 같은 형태로 주근깨 부분을 약하게 지워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커브즈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커브즈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색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번에도 다른 프레크루즈 브러쉬즈를 이용해 원하는 위치의 점을 찍듯이 찍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이전과 같이 적용해 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고 마무리합니다. 포토샵으로 가짜 주근깨를 연출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프레크루즈 브러쉬즈의 크기나 양을 변경하면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깔끔하게 리터칭하는 것도 좋지만 가짜 주근깨를 연출해 사진에 또 다른 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